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도마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사용하고 있는 도마가 이런 상태이신가요? 나무 도마가 칼질할 때 사용감은 좋은데 생선처럼 비린내가 나는 식재료를 손질하면 냄새가 배고 김치 같은 재료를 손질하면 색이 배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해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힘든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나무 도마인데 신경 써서 관리를 했는데도 곰팡이처럼 거뭇하게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 도마는 친구 건데요. 역시나 관리가 잘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도마의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저는 주로 스탠도마를 쓰는데요. 스탠도마는 생선을 손질해도 냄새배 걱정이 없고 김치를 썰어도 색이 밸 염려가 없어요. 또 오래 사용을 해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서 관리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나무나 플라스틱 도마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스탠도마는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도마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추가 비용이 들 일도 없어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보통의 스탠도마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무겁다.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 두 번째, 집기 어렵다. 그래서 다루기 불편하다. 이두 가지 단점을 해결한 인생 도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도마예요. 일단 제가 들기 만만할 정도로 가벼워요. 작은 생수병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아요. 살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마가 가벼워야 재료를 썰어 냄비에 넣기도 좋고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대부분의 스탠도마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무거우면서도 납작하고 평평해서 손으로 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이 도마는 이렇게 한쪽 면이 지면으로부터 띄어져 있어서 아주 쉽게 집을 수 있어요. 스탠도마는 설거지도 아주 편한데요. 나무 도마는 김치를 썰면 색이 비어서 손질하기가 망설여지는데 스탠도마는 김치를 썰어도 당근을 썰어도 물로만 쓱 헹궈주기만 하면 물들 걱정이 없으니 좋아요. 또 나무는 세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 도마는 세제로 닦을 때 조금 찝찝했는데 스탠도마는 세제가 흡수될 염려가 없어서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기름진 재료를 썰어도 거품 내서 편하게 쓱쓱 닦아두면 되니 참 편하더라고요. 물기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따로 건조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 도마는 크기가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하고 있어요. 친구에게 선물했더니 가볍고 다루기 편해서 캠핑할 때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무 도마와 스탠 도마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용하는데요. 스탠 도마를 90% 이상의 비율로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볍고 설거지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스탠 도마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느 도마든 칼자국이 나겠지만 스탠 도마도 칼자국이 나고 나무 도마보다 칼질의 느낌이 딱딱한 편이에요. 칼질할 때 나는 소리도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조금 큰 편인데요. 저는 소음에 비교적 예민한 편인데 스탠 도마에서 나는 칼질 소리는 거슬리지 않고 괜찮았어요. 환경 호르몬에 자유롭지 못한 플라스틱 도마나 세척이 불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나무 도마 또는 무겁고 납작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스탠 도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